안녕하세요 여러분, 저는 신나드레입니다. 제 고장났다고 했었던 제 봉풀 수리를 맡기고 지금 양재동으로 가고 있습니다. 짜잔, 편집고양님이 역시나 오늘도 함께 해주십니다. 오! 일단 시장으로 갈게요. 우리가 사야 할 것은 일단 장미, 라넘큘러스 있으면 라넘 사고, 녹색 잎도 사고요. 봐서 튤립도 통통해서 이쁜 거 있으면 좀 사고 싶은데 일단 가자. 자경이다. 5,000원이에요. 5,000원이에요? 어떻게? 예쁘죠? 하얀색 폼폼. 오, 해바라기도 있어요. 이제 여름꽃인데 벌써 나왔네. 나 어떻게 사야 될지 모르겠네. 결정장애가 왔습니다. 너무 그래서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. 선생님 맞다. 폼폼 얼마예요? 폼폼이요. 아, 5,000원이요? 그럼 저 폼폼이랑 저 끝에 아까 여쭤본 거. 네. 얘가 예쁘네요. 얘랑 퐁퐁이랑 이 장미도 똑같죠? 노란 거랑. 그럼 저 분홍색으로 주세요. 한 단. 장미랑 퐁퐁이랑. 3,500원이야. 그냥 3,000원 드려요. 네, 감사해요. 여러분, 꽃 이쁜 거 샀고요. 이제 집에 가서 포장해야겠어요. 포장지도 팔고 있어서 같이 샀습니다. 꽃을 샀는데 지금 영상 돌려보니까 꽃집 사장님께서 더 받으셨어요, 돈을. 사람도 너무 많고 정신이 없어서 진짜 길도 좁고 너무너무 정신이 없더라고요. 정신 꼭 챙기시고 꽃을 사셔야 되겠습니다. 왜냐면 저처럼 엉뚱하게 돈을 더 낼 수가 있거든요. 짠! 여러분, 이렇게 저는 집에 도착했고요. 이제 꽃다발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자, 일단 꽃을 제가 산 꽃들이에요. 먼저 라넌. 이거는 사장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아무튼 너무 꽃만 있으면 그래서 전 녹색 잎을 좋아하거든요. 장미. 이게 뭐였는데 또 이것도 이름 또 까먹었다. 아무튼 그리고 제가 정말 사고 싶었었던 폼폼이에요. 퐁퐁이라고도 부르고 폼폼이라고도 하는데 폼폰이라고도 해요. 웃기죠? 이게 러시아어로 이제 방울 같은 그런 뜻이었는데 일단은 꽃을 좀 다듬어야 돼요. 수매를 야무지게 걷어서 제 단감이지만 쓸게요. 막 썩은 거, 썩은 거 했어. 너무하잖아. 여기도 썩었네. 이런 식으로 떠리를 하시는구나. 이제 처음 와본 티를 내면 안 되겠어요. 예, 썩은 거를 막 이렇게 파시고. 자,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꽃다발 포장을 해볼게요. 자, 저는 일단 이 분홍색, 살구색, 그리고 노란색을 같이 섞어서 레이어드 포장을 해줄 겁니다. 자, 이렇게 세 가지 색을 모두 잘라줬고요. 이걸 다 레이어드해서 포장을 해볼게요. 가볼게요. 일단 그냥 가볍게 한번 잡고 노란색 한 줄을 그려서 투박한 여자의 꽃다발 우리 우리 짠! 나름 예쁘죠? 나름 나쁘지 않은 꽃이 완성이 됐어요. 이제 리본으로 묶어줄게요. 과연 이걸 받는 엄마께서 기뻐하실지 의문입니다. 완성! 여러분, 제 마음입니다. 이거를 엄마께 한번 드려보도록 하죠. 순이씨, 내 사랑을 받아줘. 너무 예쁘다. 고마워. 우리 엄마 사랑해요. 항상 우리 식구들 보살펴주고 맛있는 거 해주고 날 이뻐라 해주고. 고마워. 엉망인데 엉망으로 돼서 되게 아쉬워. 더 예쁜 걸 했어야 되는데 시들시들 해가지고. 아니, 풍선해. 예뻐.
고마워요. 구피 여왕 빈대에다가 꽂아놓으셨어요. 꽃은 예쁘다. 짠. 추가로 작은 다발 3개를 만들었어요. 제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을 한번 해볼 겁니다. 아주머니. 안녕하세요. 저 로꽃 시장 갔다 와가지고 선물이요. 아이고, 참나. 고마워. 아이고, 이쁘다. 고마워. 저기 양재동 갔다 왔어요. 그랬어? 고마워. 안녕하세요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저 이거 오늘 꽃시장에 꽃 사러 왔거든요. 남은 꽃 드리려고. 네. 아유 고마워요. 부탁하지? 아유 아니 남은 꽃이고요. 그냥 이렇게 사면이 드릴 수 있어요. 아유 고마워요. 부탁하지? 아유 괜찮아요. 선생님 얘는 장미고요. 응. 얘는 이름을 모르겠어요. 이 하얀 거. 얘는 퐁퐁이에요. 꽃은 좀 고마워요. 아유 아니세요. 고마워요? 네.